임진왜란 때 중봉 조헌 선생이 의병과 함께 싸워서 왜군을 물리쳤던 월영산 중턱에서 맞은편 부엉산으로 연결된 275m의 출렁다리를 다녀온 영상입니다. 산행을 마친 뒤에 금산 남이면 구성리에 있는 거북식당에서 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서 힘찬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레비 보면서 딱 갖다 놓고 전원증이 한 290m 정도 이렇게 의사들이 손이 워낙에 클줄 알았거든. 외국에 유명한 부산 선생님이 나이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 대화를 무리하지 않게 주민들도 보호자랑 나가셨고요. 주차장에 도착해서 월영산에서 부엉산으로 금강 우예에 놓여진 출렁다리를 봅니다. 이 출렁다리는 금년도 4월 28일 날 개통이 됐고, 길이는 275m. 여기서 출렁다리까지는